어떻게 오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궁금해요. 오늘 연결된 것도 아니고 부러워하실까봐 제가 말을 못해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자율연수, 자율휴직제, 무급 자율휴직제를 신청을 했어요. 조금 아까 교감 선생님께서 아마 인사차 이렇게 힘드시죠? 라고 했을 텐데 그 응답이 우렁차가지고 놀랐는데 사실 이 교직이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어요. 여름방학은 그냥 냄새만 맡다 지나가 버리죠? 네. 그리고 겨울방학 지나고 나서 애들도 3월이 참 싫고 그러지만 선생님들은 더 두려워하셔. 교사도 3월이 두렵다. 겨울 방학을 다 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여기 단톡방 제가 지금 여기 탐나 선생님들 중에도 이제 영어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신데 거기를 들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가 국회에 일을 해가지고 교사들이 무급이어도 좋으니까 휴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달라. 그게 법이 돼야 되거든요. 휴직할 수 있는 명분이 간병, 진병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무급 휴직을 해가지고 지금 3월부터 계속 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새벽 첫 비행기 와가지고 추자도 해봤어요. 추자 중학교 선생님들 연수를 했어요. 9분인가? 근데 오늘 가지고 오니까 선생님들이 많아서 9분이라고 하고. 근데 실은 어제 낮에 걷고 저녁에 걷고 오늘 아침까지 세 코스를 그 추자돈에 걸어서 추자돈을 거의 다 걸었구나. 제가 워낙 걷는 걸 좋아해서 지금 휴직 중인데. 다른 데에서 오라 그러면 안 가요. 뭐 경북 구미에서 와라 뭐 와라 그런 데는 안 가. 바쁘다 그러면 안 가고 제주도는 무조건 와. 올해 올림픽을 다 이렇게 전 코스를 다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제주도가 좋은 곳입니다. 오늘 기말고사 끝나셨고요. 네. 내일부터 뭘 해야 되잖아. 뭘 하나? 아, 최초. 아직 수업 시간이 몰라나. 명함 드렸죠? 네. 명함에 ET21, 영어 공부방은 ET21인데,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방은 KET21이에요. KET21.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이름의 카페입니다. KET21. 여기에 가셔서, 기말고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기말고사 후에 할 수 있는 수업 아이디어 20가지 정도가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정보입니다. 이거는 과학 선생님께서 과학을 주제로 시를 써봐라 애들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어떤 경로로 이름은 변화는 같다. 정규장 그러니까 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은 이제 막 영화 보자고 그러는데 학교가 다시 지우기가 돼서야 또 곤란하잖아요. 이런 그 활동을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게 다 단톡방에 올라온 것들이에요. 이건 과학 단톡방에 어느 선생님이 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과학 선생님은 이렇게 나의 인체 모형을 만드는 거야. 이거는 이제 다음 학기 학습지에 표지 만들기. 학습지를 애들이 함부로 하기 쉬우니까 그거를 자기가 정성스럽게 표지를 디자인해서 만들면 아이들이 학습지에 애정을 갖게 될 거다. 이런 활동이다. 그러니까 애들도 부담 없으면서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기술과에서 올라온 건데 과학 홀로그램을 만드는
선배님하고 과학 선배님인데 여기 가서 보시면 홀로그램 만들기 아이디어 복면가왕 프로젝트 기말고사 끝나고 이런 식으로 복면가왕 음악인가? 음악가인가? 어느 과목인가요? 아 음악 시간에 복면가왕 이런 거 이 지금 복면가왕의 영향으로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 네. 이런 게 수십 종류가 개발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파티 이름 한번 쓰고 파티 하시면 작년에 저 학교 축제 때도 제일 인기 있었던 게 선생님들이 이거 쓰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여기 요즘 컨셉이 복면과 저는 영어 시간에 수행을 이렇게 이거 쓰고 시켜요. 그럼 이게 뭐야? 그 얼굴 아 가리는 능력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얼마든지 중딩이들 같은 이런 거 이런 뭐 스파이더맨 닌자 거북이 이런 거 1,000원, 2,000원밖에 안 돼요. 기말에 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보내보시면 어떨까. 영어 같으면 팝송 그냥 불러가. 저는 이게 수업 시간에 쓰는 거예요. 이게 삼각대가 휴대폰용 삼각대가 최근에 나왔어요. 휴대폰을 여기다 딱 이렇게 끼우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 줄은 이 배터리가 닫아버리면 금방 닫아서 충전 충분히 하면 다 찍어 그냥 막 쏘고. 애들 이거 주면 이게 이 자체가 이건 우등생 환경이에요. 우등생. 애들이 이게 갑자기 그 반전이 돼요. 수업 분위기가. 애들이 이게 더 이상 공부가 아닌 거야. 그냥 놀이가 돼버려요. 이런 거 얘는 공 장갑까지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 다음에 예, 기말고사 후에 틀어주세요. 애들 영화 틀어달라고 그러면 이제 예, 웃기는 영상들을 제가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네. 애들 남자애들은 축구하면 죽어. 축구 여기 또 립싱크 하면 영어 숙제하고 관련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립싱크를 유도할 때 보여줬던 중국 아이들. 그 중국은 립싱크 전국 대회가 있어요. 두 녀석 하고 있는데 저 뒤에는 서든어택 게임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에요. 이걸 보고서 제가 애들한테 숙제를 니네도 해봐라. 팝송 립싱크 하는데 쟤네들보다 훨씬 더 잘해. 팝송을 숙제를 했더니 선생님 팝송이 좋기는 한데 잘 못 불러요. 그러면서 립싱크는 안 되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건 대박 작품이 나와. 혹시 고등학교에 뜨시는 선생님들은 유심하게 잘 봐주세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문과 애들입니다. 에너지가 이과 애들보다 훨씬
수행평가 5점입니다. 이게 영화 친구 주제가잖아요. 얘들이 수행평가를 이렇게 하기 전과 뒤의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이 다 같은 반이에요. 근데 이거는 교사로서는 거의 죽음입니다. 수업이 안 돼. 얘들 중에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받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말을 해야 끝이 나. 그러니까 그 반의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엄청 힘들어하십니다. 저는 또 말할 수도 없고 그 반만 들어갔다 나오면 정신이 사나워. 꽤 오죽하면 어떻게 한 반에 ADHD를 6명을 뭐라고 그렇게 답답했던 반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숙제를 하고 제가 요거를 얘네들 숙제한 거를 막 사방에 링크를 걸었어요. 제 카톡 친구, 교사 카톡 친구만 7,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면 막 선생님들이 재밌어서 하고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구글에 올려서 막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구글은 조회수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전국 7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90도 각도로 쳐요. 네? 아이, 마치 조폭 두목처럼. 그리고 수업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요. 얘네들이 단 줄반장 다 해줘. 애들이 떠들면 얘들아 평일 수업하신다 이러느냐. 그전에는 얘네들이 다 떠들었거든. 그 이 숙제를 하고서 근데 여전히 그 아이들은 그 고등학교 2학년 문과에서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선생님 이거 보시면서 여기도 어느 반 정열적인 반이 있을 거예요. 그 반을 생각하고 그 반 애들한테 이 수업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몸이 뜨겁지요? 이런 애들을 무슨 학습 스타일에서는 무슨 스타일이라고 하냐? 신체 학습 스타일. 얘네들은 몸으로 배워. 어떻게 몸으로 배우는 애들은 귀가 대체로 막혔습니다. 교사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 학습 스타일이 가장 많은 학습 스타일이 뭘까요? 학습 스타일이라는 게 뭐예요? 시각 학습이 있고 청각 학습이 있고 신체 학습이 있고 촉각 학습 네 가지 사람은 동물들은 후각 학습도 있겠지 미각 학습도 있겠고 동물들은 그 사람은 미각이나 후각으로 하면 네 가지 시각, 청각, 촉각, 신체예요. 선생님들은 무슨 학습자일까요? 시각, 청각, 거의 청각 스타일. 청각이 엄청 발달하면서 교사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야? 말하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다니. 비극의 씨앗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봤습니다. 이 녀석들한테 얘네들은 본문을 설명을 하면 듣지 못해요. 아예. 그래서 목표를 교과서 한쪽을 나갈 때 7분 안에 끝낸 거예요. 자 준비한다. 야 총알 같이 촥 하고서 7분 안에 딱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은 활동을 해줘요. 어떻게 활동을 해주냐? 교과서 배분을 시간 제한 이내에 읽도록 합니다. 그럼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은 교과서 소리 내어 읽기가 성취 기준에 없어요. 그런데 이반 애들은 이 코너를 제일 좋아해요. 선생님이 7분 만에 끝냈는데도 얘네들 그걸 보고 박수를 쳐. 와 선생님 짱이세요.
요 핵심만 딱 찔러주는 게 좋다는 거야. 사실은 듣는 거 약간. 그러면 얘네들이 이 읽기를 시키면 이게 20분, 3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수업이 그렇게 되면 저는 뭐만 하는데 땡좀 갖다 놓고 시간 초과하면 땡만 쳐. 땡 지금 다시 저 맨 뒤로 돌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하고 또 수업 시간에 다 못하면 집에서 녹음해서 시간 내에 올려놔거든요. 그런데 입안의 수업을 처음 이렇게 소리내 읽기 수업을 했을 때 아까 좀 머리 짧은 애하고 그 청소 봉으로 한 두 아이가 이렇게 교실 나가면서 야 오늘 공부 좀 하지 않았나? 이러는 거야. 굉장히 쇼크인 거야. 나는 한 게 없는데 애들은 배웠대. 그때 아 이건 뭐지 도대체? 그러면서 아 이게 배우는 스타일이 이게 다른가? 이걸 근데 진작에 그 제가 제주도까지 와서 강의를 하게 된 그 원조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사립에 있다가 공립으로 이렇게 공립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가르치다가 남자 고등학교를 가르치다가 중딩 여중이들 가르치려니까 무척 어려운 거야 이게. 어디 부서 때릴 데가 없어 여중애들. 그 엄청 고생하다가 어떤 여학생 하나가 하도 수업 시간에 멍때려서 제가 그 하도 멍을 때려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얘가 어떤 애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일하시다 말고 적습 보시더니 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럼 다시 자기 일 보세요. 저한테 준 정보가 그거 딱 한 가지예요. 그리고 자기 일 보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린 다 알죠? 무슨 뜻이에요? 신경 쓰지? 와, 이렇게. 그런데 그 아이 연습장 속에 우연히 엄청난 양의 만화가 그려져 있는 걸 본 거야. 94년. 그래서 걔한테 얘가 넌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영어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영어 단어를 만화로 표현해라. 이게 94년의 일입니다. 그 다음 날은 이렇게 15개 그려왔어요. 네. 근데 이걸 난 하도 이게 애들이 이걸 하도 잘 그려가지고 이걸 단어를 지워서 중간에 보여주세요. 참 단어를 지우고서 그 반 애들 나눠줬는데 그 전에 여중에 가서 진짜 1년 한 학기 내내 입이 부르쳤어요. 애들한테 적응이 안 돼서. 근데 이거를 나눠주니까 애들이 엄청나게 막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 아 이거 내가 이 밖에 애들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숙제를 이제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근데 애들이 와서 선생님 만화가 적기는 좋은데 만화를 잘 못 그려요 이런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아 이런 애들은 논리적인 애들. 그런 애들이 또 만화를 못 그려요 잘. 그래서 그럼 니네들 퍼즐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자연히 논리적인 애들은 퍼즐을 만들어가고 여름방학 때. 그래서 2학기 방학이 개학이 되니까 저한테 밤마다 몇십 장씩 이렇게 학습 자료가 생긴 거야. 이게 지금 이런 누런종이 보이시죠? 그 당시 컴퓨터가 없던 시절. 애들이 컴퓨터가 집에 없던 시절이다. 다 이렇게 지네들이 색칠해가지고 빈칸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오, 애들을 참여시키고 또 애들과 애들끼리 숙제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나니까 이게 수업이 좀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한 모임이 이름이 참여소통 교육 모임이에요. 아, 애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고 아이들끼리 서로 소통시키면 애들이 이렇게 따라하는구나. 네. 숙제는 그럼 어떻게 되냐? 교과서를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2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그 교과서를 애들한테 번호별로 분양을 해줘요. 몇 쪽부터 몇 쪽은 각반에 1번, 각반에 2번, 각반에 3번 분양을 해주고 예시를 다 보여줘요. 자, 여기 여러분들 그 선배들의 숙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퍼즐을 만드셔도 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금 만화를 이렇게 그려보죠. 이런 숙제가 그리고 이런 식의 점점 진화하고 있죠. 조금씩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비주얼 씽킹이에요. 시각화 수업. 요거는 이제 요거 문장 수준에서 그 영어 속담을 이렇게 표현해 봐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단계가 올라갔죠. 또 지나했죠. 요거는 교과서 본문을 이렇게 만화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애들은 여기 안에 주인공을 어떤 캐릭터로 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력이 교과서 본문 독해 그냥 우리 이 국어도 영어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클로즈 테스트라고 빈칸 채우기거든요. 근데 그냥 빈칸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지 힌트가 있는 그런 본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러다가 그림판이 나오기 시작해. 애들이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선생님 그림판으로 해도 돼요? 이런 숙제가 10년 전, 뭐 10년 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그림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와. 수행평가 5점짜리인데 이걸 이렇게 그려온 16개 희한하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얘는 건축학과를 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마우스 가지고 노는 것에 달인이었던 거죠. 이런 기회에 들었는데 이거는 핸드폰으로 찍은 최초의 사전입니다. 선생님 핸드폰으로 찍어도 돼요? 오케이. 이게 지금 역사, 수행평가, 비주얼 씽킹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카가 나오니까 애가 디카를 찍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만화사전 그 아이가 그려온 것 때문에 퍼즐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애들이 스스로 지나. 이거는 산업 디자인과가 나의 작품인데 지가 직접 찍었어요. 여기는 집중하다는데 고스톱 치는 장면을 찍어요. 애들의 뇌 구조야 이게. 그리고 이상한 남자친구의 머리에다가 꼭꼭꼭 그 당시에 웰컴 투 동막골 그때 시기입니다. 꼭꼭꼭 이상한이란 단어 이상한 선생님들은 지금 비주얼 수업이 어디까지 가능한 걸 보고 계십니다. 시각학습자. 그런데 이 부분을 유념하실 거는 이 조이 레이드라는 그 영어 교육학자가 한국 학생들의 학습 특성을 유별난 시각학습자라고. 근데 이게 이 아이들의 시각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한국의 교사로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다가 애들이 교과서를 표현한 아예 그림을 이렇게 그려. 이게 그림 그림이에요. 오페라 하우스를 그린 건데 사진 같죠? 애들도 놀랐어요. 근데 얘가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전학을 온 애예요. 전학을 했는데 기말고사 숙제로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내니까 우리 애들 전학 오자마자 바로 적응이 돼버렸어. 왜냐하면 오, 내공이 상당한 거다. 애들이 벌써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숙제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낄 수 있게 해요. 이렇게 해서 스타가 되더니 그 다음에 얘가 2학기에는 이렇게 해서 내더라고. 이게 이게 5점이에요. 5점. 애가 애가 그러니까 이건 미술 선생님이 평가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얘가 내 수능으로 통대 미대 갔는데 그때 수능 점수가 제가 이제 통화를 했죠. 야, 너 몇 등급 받았냐? 지금도 저하고 카톡이 되는데 저 444 받았어요. 444 받고 못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뭐 어떻다는 얘 수준이 이미 얘는 대학교 들어갈 때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거죠. 프랑스 유학가 있어요. 이런 통합 좀 자유학기제가 영어과, 수학과 이런 과목들, 주지 과목들은 위기예요. 겉보기에는 좀, 근데 애들이 이 주지 과목에서 활동 중심의 수업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막 힘들어 죽거든. 애들이 잘 안 와. 자, 그 다음에 시각 학습을 단원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그려와. 이걸 따나 다른 애예요. 공룡 단원인데, 선생님이 여기 영어 단어 하나 숨어 있지 이런다. 영어 단어가 그래서 무슨 단어가 숨어 있니? 그때 이게 N 어떤 단어 보이시나요? E-X-E T-S-N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E 그다음 X, T, I, N, C, T, I, O, N 그래서 extinction 멸종이라는 extinction 공룡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죠. 멸종이라는 이 단어를 모르면 그 단어를 공부했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이거를 칠판에다가 공룡 단원에서 칠판에다 이걸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교과 교실에 오면 다 하나같이 턱을 이렇게 붙여놨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단원을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서술형으로 냈다는 거 아니야. 왜? 어렵지만 애들이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틀린 애가 거의 없어. 상당히. 이 코알라에 얽힌 이야기. 이 코알라도 호주 단원인데 어떤 애는 아까 시드니를 그려 오페라 하우스 그려왔고 얘는 교무실에 선생님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는 거야. 자식 왜 이렇게? 이거 선생님 코알라요 코알라 이거 코알라인데요. 이게 국내 사이트에 없어요. 접는 게. 그래서 외국 사이트에 가서 절대 2시간 듣고 와 날려먹은 거지. 아 이게 학습이 엉뚱한 데서 발생한다. 요즘 배움 중심 수업이란 말 좀 들어보셨죠? 배움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기말 채점하다 하면서 늘 느끼는 거 이게 뭐예요? 나는 가르쳤으나 애들은 배우지 않았다. 항상 깨닫는 거잖아요. 뭐, 무엇이 배움인가? 코알라 하나를 접으려고 외국 사이트에 갔다. 이건 뭐,
엄청난 학습이고 자기주도 학습이죠. 레터링 또 어떤 또 이렇게 그려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디자인과에서 이게 한 학기 과목이에요. 글씨 그리기 레터링이라고. 애들이 스스로 진화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스스로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기. 이렇습니다. 그 단어를 왜라고 하는 건 죄악이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해 보라고 하셨는데. 이제 수행평가가 다양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이 우리 제자가 선생님 제 대학을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미대를 안 갔어요. 그리고 다녀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거야. 그래서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어요. 선생님, 아 제가 아무래도 전 미대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어 선생님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왜냐? 얘는 이렇게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이 아이가 그 그림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린 거예요. 이거는 빌 게이츠다는데 교과서에 요만하게 나온 걸 이렇게 표현했고, 또 이거는 남녀평등단원에서 가사일을 그 육아 휴직 중인 아빠 홈메이커 이거를 교과서에도 없는 그림인데 이렇게 한 방에 표현해 버렸어요. 요즘에 저 같아요. 제가 지금 육아휴직하면서 파출비 40만 원을 안 쓰고 있어요. 그렇게 다 먹고 살 거라고. 여기 이것도 이제 얘 추천서를 간단하게 써준 거예요. 어떻게 했냐? 1학기 중간고사 프로젝트 수행으로 이렇게 그림판으로 이것과 이것을 했고 2학기 중간고사 수행으로 빌 게이츠 단원에서 빌 게이츠 요만한 사진을 이렇게 그렸고 또 기말과제로 이 남녀평등을 단원을 주제로 한 거에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는 단 한 문장만 의견을 써요. 여기 이게 제가 써서 보내준 추천서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딱 한 줄.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저는 의견을 딱 한 줄 썼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이게 근데 왜 붙냐? 팩트의 힘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 및 종합 의견 이렇게 써있잖아요. 사실은 의견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학 교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의견 별로 안 믿어. 무엇보다 변별력이 없어. 어느 일정한 수준의 대학에 오는 애들은 다 근면성실. 무단 지각도 없어. 그래서 변별력 전혀 없고 이렇게 해주니까 추천서에 이렇게 그림을 넣을 줄은 몰랐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애들 수행평가를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역사적인, 이렇게 또 애들한테 보여줘야, 어떻게 해든, 요즘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주제가 낯선 행동에 대한 법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영체를 하시려면 이거 세 가지 크게. 하나는 업무가 중지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선생님들 다, 좋은 학교는 학급수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업무가 점점 늘어요. 교육감들은 무지무지 애들 쓰는데 법이 바뀌어. 인성교육법, 학폭법, 무슨 법, 법이 딱 와버리면 또 일이 뽕뽕 늘어나요. 일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학부모들의 민원의 증가. 아, 학부모님들 만만치 않아.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러기까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애들이 낯설어. 왜 이렇게 낯설지? 이상한 행동을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이
이상한 행동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할 기회를 주면 이분들이 낯선 행동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에 2년 전인가 하반 수업을 하는데 한 아이가 이런 거야. 선생님, 본문 수업 좀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낯설다 못해 이런 말도 들어. 본문 수업 안 하면 안 되니. 아니 도대체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 사실 알파벳도 다 모르거든요. 아, 충격이야. 하반으로 저한테 1년을 배웠는데 그냥 알파벳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학습 진학을 볼 때 그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바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이퍼, 지금 선생님들 책상 위에 있는 거. 책상 위에 있는 거. 지금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게 하반 아이들 작품입니다. 하반. 영어 하반. 몇 학년이에요? 1학년 하반, 2학년 하반. 자, 여기도 하반 수업 이게 하반 아이인데 얘는 특수 다문화 가정 아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밑에로 왔던 아이인데 내가 이렇게 창의적이에요. 벤치, 캔디, 처치 간단하잖아요. 한 방에 표현해버려. 애프터 눈, 해 그리고 에어포트, 배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학습 스타일 시각 학습 스타일을 하반 애들은 시각 학습 스타일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교실 안에 무기력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기회를 주셔야 돼요. 기말고사 끝나고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직접 표현하게 하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를 전부 타이포 사전이라는 데다가 올려놨어요. 보시면 기말고사 끝나고서 해보실 만한 건데 그냥 막연히 놀자니 그렇고 진도 나가자니 그렇고 그렇죠? 이거는 광주의 신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최근에 한 작품입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한 작품이에요. 이쪽에 문제. 선생님. 마이크 위에. 아 여기? 여기 문제였구나. 네. 내가 덜 먹었나 봐. 자, 그러면 선생님들도 이 영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서 지금 다 하고 계셔요. 여기 보면 과학, 국어, 기술, 가정, 사회 전 과목에서 이 어려운 단어 여기 과학 과목인데 펩신, 백혈구 아밀레이스, 아밀라제를 요즘은 아밀레이스라고 하나 보죠. 온몸 순환, 표현하라. 외지 말고 표현하라. 그렇죠? 최근 작품인데, 의문의 변동, 국어과에서 최가중 선생님이 칼날이 칼날 이건 자음동화 없다 시옷이 여기 보시면 시옷이 도망가죠 여기 시옷 없다에서 시옷이 걸어가서 없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나라 애들이 이렇게 참여적 시각에 관한 규별난 시각 학습자가 많아요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외워야 돼, 일일이. 애들은 외우는 게 싫은 거죠. 두고, 그리고 이 기말고사 끝나고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로 볼게요. 사회를, 근데 이런 숙제를 시키시면 남자애들은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 근데 왜 못할까요?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그거하고 특징이 생각, 있어요. 생각이 네? 생각. 생각이 안 난다. 생각. 남자에 대한 생각. 생각. 아이들이 생각은. 남자애들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데, 이 남자아이들은 DNA 속에 사냥 유전자가 있어요. 사냥. 그래서 사냥꾼의 가장 그 특징이 뭐냐? 움직임을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야.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그림이 움직임이에요. 기차를 그리면 기차는 지나가고 뒤에 연기나 물을 빗물을 그리잖아요. 그럼 여자애들은 비가 오는 날을 우산을 그린다, 장화를 그리고 남자애들은 안 돼. 툭쏠 빗방울을 그려. 빗방울 이렇게 빗방울 튀겨. 그러면 참 완성 그림의 완성도 면에서는 남자애들이 확 떨어져요. 그러나 아이디어는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선생님들께서 우리 저도 그래요. 남자애들 잡으면 뭐만 칭찬해 줘야 돼? 완성도를 무시하고 오로지 아이디어만.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시각 수업할 때 남자애들에게는 야 그림 못 그려도 돼. 아이디어 있으면 그냥 글로 써도 돼.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그냥 전국에서 우리나라 수십만 명이다. 그 알바 쓰면 돼. 작품 하나당 만 원이면 다 그려줘. 니네가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애들이 소외되지 않고 실제로 여기 고속파 남자 작품 여자 작품 남자 작품 그 참 그 많은 종이에다 줄 있는 종이 그 A4 용지도 어디서 구할 재주가 없어. 여자애들이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 A4 용지 한 장만 이놈들은 그거 그 줄여도 안 그려. 공책 찢어가지고 왜? 그런데 여기서 이글로 오 바로 이걸 가지고 만든 게 이 작품입니다. 이글로 이게 제가 만든 거죠. 이게 애들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얘들에게 봐라. 이게 지금 미술 시간이 아닌 거야.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다. 바로 이렇게 이글로 오케이 좋지. 많은 학생들을 이 시각화 수업에서 소외시키지 않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사회과목에서 저는 그 제일 어려운 용어가 담임공주라는 용어인 줄 알았어요. 산감을 아로새기듯이 부비쳐가며 흐르는 거래. 그게 담임공주래요.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애들한테. 애들 그 공예지.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표현했어. 담임공주. 등보선, 삼각주, 온천, 화산. 이제 기말이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내일부터 뭘 하시냐? 그냥 1학기 걸 다시 쭉 복습을 해서 콘텐츠를 만드시는 것도 괜찮고. 1학기 이제 단어들 그동안 우리가 한 거를 이렇게 시각해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기 지금 정강은 다 있습니다. 기술가도 여기. 수학도 있어요. 네, 수학도 그리고 예시작이 필요하니까 수학에서도 프로포셔널이 나누기 애들이 하고 있죠. 수업 시간 이건 뭘까요? 메비우스. 교과실이 있으면 애들 한 거를 이렇게 붙여만 놔도 이게 그냥 들어와서 보는 자체가 그냥 학습이 돼요. 메비우스.
방정식을 지금 쓰고 있네요. 그렇죠? 방정식. 애들 표정 보세요. 자고 있던 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애 안 보이죠? 이런 수업에. 이게 시각화 수업. 시간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앞에 놓인 종이에 한 번씩 표현해 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애들한테 실은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이 살짝 망가져 주는 거야. 맞아요. 에이,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이런 느낌 들게. 선생님이 이건 내가 만든 건데 어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애교 떠시고 그런 애들이 자신감을 가는 거야. 아니면 2학기. 2학기에 교과서 맨 뒤에 보면 단어 목록 나오잖아요. 목록을 그것도 분양해줘야 돼. 선생님은 디자이너야. 수업 디자이너. 애들한테 그 목록 중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각반에 1번, 어디부터 어디까지 2번, 각반에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저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봐. 수업을 해보시면 시각수업. 그러면 이 아까 그 이 춤추던 아이들 걔네들은 이런 거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이런 거 못 해요. 몸으로 하는 거 못 해. 몸으로 하는 거 대신 잘하죠. 그래서 제가 한 게 지금 선생님들 여기 이제 뭐가 안 드렸죠? 제가 한 장씩 드릴 때 지금부터 이제 노래 수업을 모든 걸 한 장씩 모든 지금 나눠드린 학습지로 몸이 뜨거우신 분들은 가주어 진주어 얘기 선생님이 이 벌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딴짓해요. 문법 얘기하기 시작하면 딴짓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신체 학습자하고 내가 버티는 방법은 뭐냐, 이 아이들에게 노래로 하는 거예요. 노래로. 그래서 제가 It's so easy to fall in love. 그 팝송 있죠? 그거를 넣어서, 그게 이제 가조 진조가 나는 전형적인 문장이어서, 그 박스 안에 들은 예시 있죠? 니네 모둠에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네 개의 단어를 골라봐라 했어요. 자, 너희 모둠에서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니, 재밌냐, 유쾌하냐, 뭐 어렵냐, 불가능하냐, 이 중에서 골라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걸 할까? 선생님도 한번 골라보세요. 자. 근데 이게 연애 감정이 있는 애들하고 연애 감정이 없는 애들하고 다 달라. 골라보세요. 이제 원래는 내게 다 주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스타일의 수업은 사실은 빡질쌤이에요. 원래 제가 올레길 좋아하는 거 혼자 다니거든요. 어제 추자도 그렇게 혼자 다녔어요. 근데 그게 뭐야? 내 스타일은 저런 거야. 근데 애들이 뜨거워. 어떻게? 뜨거워 있어요. 애들 보는 늦지 그만 식어라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뜨거워져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수업을 바꾼 거예요. 신체학습자를 위해서 문법을 노래로 한다. 노가바 있잖아요. 근데 노가바가 우리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거의 모든 내용을 노가바로 해요. 패러디송. 전세계적인 트렌드고요. 심지어 수학에서 적분송, 미분송, 다 있어. 확률송 다 있어. 그거 보면 우리는 사실 날로 먹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날로 먹은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뭐에 호소하는 수업, 이 귀에 호소하는 수업에만 너무 귀를 쓴 거야. 그러니까 자꾸 회귀해. 설명 위주에서 물어. 왜? 자기의 장기가 거기 있거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말이거든. 그러니까 애들하고 자꾸 이렇게 멀어져. 이런 식의 파워포인트를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를 메신저로 보내주시고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슬슬 여기 파워포인트 속에 그런 예시들이 있는 그렇게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수업이 안 될 때 자꾸 거꾸로 계신 분 하부타임 뭐 무슨 배우대 좀 신경 방학 때 좀 쉬어야 돼. 뭐가 그렇게 초조해? 방학 때 이번 방학에 연습 다 좀 하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들 거기다 플러스 원 잘하는 거 더 잘해. 학습지도 그렇게 좀 준비하시죠. 초조해하지 마시고. 자 여기 뮤지피케이션 제가 이제 뮤지피케이션이나 음악하다 이랬는데 여기 수동 대표적인 게 수동태 참가. 나 수동태 주목을 바꾸고 깊이 파 있어 수동태 동태 수동태 이동사 찾아보다 시제는 비보고 둘은 옆보고 짠! 수동태 이것도 1학기 그 수동태가 나와서 수동태를 애들이 수동태 하면 실제로 그거 바꾸기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근본 원리를 우리말로 해서 이걸 가르쳐주고 아주 쉬운 노래 이런 거를 해서 부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말에 이런 수업을 해도 됐다. 너는 1과, 너희는 2과, 너희는 3과, 너희는 4과, 5과, 6과 그래가지고 그 단원의 피타고라스 정리, 니네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노가바로 만들어봐. 너는 근의 공식을 만들어. 니네 조는 근의 공식을 노래로 만들어 봐. 그러면서 1학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여 선생님들은 이런 거 작사하시면 안 돼. 병나. 그러니까 방학 때는 여 선생님들은 그냥 자기 자녀에만 신경 써. 그리고 이런 건 애들한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야. 가정법. 야, 니네 가정법 속 만들어 봐. 니네 무슨 뭐 보험 만들어 봐. 만들어 봐. 그렇게 그거 아니면 또 2학기에나 2학기는 원래 이건 이미 기초가 다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수동태. 그리고 여기 보면 자막 들어갔죠? 자막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 2029 홍유림 편지. 교사가 바쁘면 안 돼. 학생이 해준 거야.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얘가 자막 다 집어넣어서 있죠. 그럼 저는 얘한테 보상해주면 되잖아요. 뭐를 보상해줘? 세트 해두는 이제 세트. 세부능력이 특기사항 영어. 세트에다가 그거 이 아이가
영상에 그 자막이 피는 것으로 어떤 노래들을 노래 자막을 입혀서 동료들의 학습에 기여하였음. 그럼 세 줄이 세 줄? 다섯 줄도 되나? 그리고 늘 세특은 1500바이트가 내 거잖아. 교사가 이보다 더한 권력이 없어. 평생 남는 기록 1500바이트, 750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주면 돼. 기말에 뭐 성적에도 안 들어가는데 할까요? 생활기록 빨리 적어주면 되지. 아이가 뭐 문법 핵심을 이렇게 표현해서 나와서 친구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해서 그렇게 했다. 부부친가라고 들어보셨나요? 부정사의 부사조였죠. 댄스, 몸이 필요해. 이건 하려고야. 의욕을 나타내는 거야. 하려고 해보니 결과. 만나서 반가워. 근데 이게 제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쓰고 보니까 그 보이죠? 하염없는 멍때리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얘네들 몸이 뜨거워. 얘네들 이렇게 하면 수업을 못해요. 지랄해서. 얘 초반하고 뒤에서 바닥을 키워. 이렇게 몸이 뜨거워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선생님들이 애들이 무기력하다. 자니까 사실은 수업이 무기력한 거예요.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요,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하면 학교 못 나와야지. 학교에 나와서 무기력을 가장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안 하면 자는 거야. 아, 얘들아, 이슨 가주어고 투야가 진주어야.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짝짓기나 하고 그렇게 또 애들이 자버리고 올여름 방학에 좀 내 스타일 아닌 거 그거를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 얘네들하고 사사건건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그것도 갑자기 너무 많이 하면 또 변나. 그냥 저는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초조해. 애들하고 수업이 안 맞는다고 초조해하는데 그러지 마셔라. 일주일에 1%, 일주일에 한 가지만 새로 시도해봐라. 사실 일주일에 한 가지도 많죠. 그죠? 일주일에 1%만 향상시켜도 1년은 몇 프로야? 40%. 올여름방학에 그런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다. 자, 여기 아까 네 개를 고른 조 있습니까? 네 개. 그 가주어 진주어. 네 개를 고르신 조. 고르셨어요? 네, 그럼 나오세요. 네? 나오셔서 노래를 부르시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 상품 드립니다. 노래 부르시면. 아, 골라서 가지시는 거야. 네. 이거 좀 기다. 내 편만 부르는 건가요? 아니, 다 나오세요. 아! 이거 쓰고 부르는 건가요? 네. 아, 문장은 이거 안 돼. 아니, 자기는 아, 제가 가면 나는 이거 썼으니까. 아, 멋있어. 아, 멋있어. 아, 어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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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니다. 시시시시 갑니다. 반대가 맞죠? 뭐야? 플레저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 저가 방학 때 계속 AS를 해드릴 텐데 여기 제 카톡 아이디 ICTSONG로 친구 추가하시고 저한테 과목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과목방으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영어과는 뭐 2,500명이고요 국어과는 1,200명인데 수업의 깨알 팁들을 무한 공유하고 있어요. 기말 수업 아이디 어떻게 되냐, 뭐 때로는 뭐 생활지도 얘기도 나오긴 나오지만 논문의 변동 수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3D 프린터는 어떻게 어떤 과정이 좋은가요? 기술과에서 이런 정보들 깨알 정보들이 엄청나게 오고 가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하고 불과 70분, 80분밖에 만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시면 계속 제가 AS를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고 제가 지금 올해 이 휴직을 택한 거는 33년 동안의 노하우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막 전국적으로 요즘 교권 사안이 엄청나게 막 특히 여성님들에 대해서 남한 남자애들이 성희롱 성추행하는 게 엄청나.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여선생님들 치마 입지 말자 그러지. 자꾸 빈발해 이런 사고들이. 그리고 남자애들 비몽사, 남자애들 잠을 험악하게 자잖아요. 그 자꾸 선생님들이 자는 걸 깨워오는데 애들이 어디서 자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러나 깨면서 그냥 애씨 이런 거야. 쌍시옷을 해버려. 그 듣는 선생님 민망해가지고 그 교권 사안으로 처리해요. 이 정도 정말 사소한 거.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제가 요즘 카페에다가 그 돌봄 치유 의식 카페에 엄청나게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캐디실을 여기 방학 때 학원 너무 많이 보시면 병나요. 게시글이 만 개가 넘는데 뭐 그 중에 한 8천 개를 제가 올렸어요. 8천? 와. 근데 내용도 만만치 않네요. 여기. 조건 침해 가는 거, 핫이슈. 그래서 거기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활지도 얘기는 말씀을 못 나눴는데, 선생님들께서 우리 반에 이런 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상담, 대환영. 어떤 사연이든 다 좋아. 저한테 질문 주시면, 내가 어떤 애가 뭐, 자살을 얘기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다 제가 워낙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도난사고 발생해서 이럴 때 참 난감할 때 저한테 카톡 주시면. 네. 궁금하신 거 질문. 질문. 네. 뭐. 말씀하세요. 가입 카톡방으로 하셨어요. 아, 카톡방에서? 네. 빨리 끝내달라는 그 뜻이죠. 아니요. 난 그렇게 전혀 어필을 카톡에서 만날까요 그러면? 네. 네. 시험 때인데 놀지도 못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띤 강연을 이제 부풀어 주신 이제 선호 중에 그 최영호